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부흥희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직선과 원이 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원부터 봅시다. 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중심은 3,0, 반지름은 2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직선이 있네요. 자, 보시면 x계수하고 y계수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뭔가 정해졌죠. 슬쩍 보시면 루트 3y는 이렇게 될 거고 y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보이시죠. 어쨌든 기울기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럼 k가 뭔 역할을 하냐. k가 y절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결정되어 있는 이 직선이 원하고 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우리 그래프를 좀 해석해보면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음수죠. 음수인 직선이 원에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개 중에서 k를 양수로 만들어 두는 놈 찾아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뭐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결국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즉,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원의 반지름 r과 같다. 계속해서 입에 달토록 외우셔야 됩니다. 원과 직선이 접할 때 d는 r, d는 r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d는 뭡니까? d는 중심 3,0 이렇게 되죠. 반지름 2가 되고요. 3,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1 플러스 3 분의, 자, 절대값 3,0 그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x의 3, y의 0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3 플러스 0 더하기 k. 자, 이게 거리예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게 결국 뭐랑 같죠? 원의 반지름 2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k의 절대값은 루트 4니까 2가 되잖아요. 2 곱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3 플러스 k는 절대값으로 쓰니까 4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k는 여기서는 3 넘어가서 1 이거나 또는 3 넘어가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 제외하고 k 이꼴 1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프 3으로 두 개 나오는 거 맞죠? 그 중에서 양수 골라냈습니다. k 1 나왔으니까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d는 r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뿌엉!